저자과에 속하는 녹색 채소로 샐러드, 수프 등 외국 음식 조리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며 다량의 항산화 물질과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암, 심장병을 예방하는 보약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정말 브로콜리에는 몸에 유익한 성분만 있는 것일까? 미국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com은 영양학 전문가들의 조언이 담긴 브로콜리 섭취 시 몸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고르게 정리해 지난 7일 현지 시간 소개했다. 한 가지 식품이 몸에 좋다고 유명세를 타면 과도하게 해당 식품만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쪽이 되었건 양면성이 존재하고 과도한 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 칼럼은 알려주고 있다. 누군가는 정말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싫어하는 브로콜리는 양배추가 포함된 배추과 채소에서 나온 나무 모양의 녹색 채소이다. 브로콜리의 모양은 뭔가 풍부하고 색깔은 진녹색이다. 구름을 닮은 머리 아래에는 짧고 붉은 줄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먹일 수 있는 부위이다. 오늘 글에서는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브로콜리의 효능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비. 브로콜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브로콜리는 서늘한 기온에서 자라고 더운 여름에 특히 잘 자라는 식물이다. 브로콜리는 보통 짜서 먹지만 생으로 먹는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콜리플라워와 풍미가 비슷하다. 브로콜리의 주생산국은 중국, 인도,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이다. 브로콜리는 맛이 좋은 것에 더해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이 중 다량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이다. 또한 여기에는 섬유질, 셀레늄, 루테인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으며 엽산, 철분, 비타민A의 높은 함량으로 두드러진다. C. 약용식품으로서 브로콜리의 효과. 많은 과일과 채소가 영양성분 덕분에 민간요법에 사용된다는 점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함유된 많은 성분 및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눈에 띈다. 브로콜리의 피토케미컬 덕분에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브로콜리의 효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D. 브로콜리의 장점. 1. 암 예방.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암세포를 없애는 것을 담당하며 시니그린도 암을 죽이는 브로콜리의 영양소 중 하나이다. 시니그린은 위와 장의 전암세포들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촉진한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다음과 같은 암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후암, 흡연자들의 폐암 및 구강암, 여성 유방암, 남성 전립선암 뿐만 아니라 이 녹색 채소는 간암도 예방한다. 2. 심혈관 건강 향상. 브로콜리에 있는 엽산은 몸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해 태아의 기형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브로콜리의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줄임으로써 심근경색, 부정맥,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도 권장된다. 3. 빈혈 완화. 브로콜리는 철분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물론 빈혈을 예방하기도 하며 빈혈이 생기기 쉬운 사람에게도 권장된다. 빈혈이 생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임산부, 생리량이 많은 여성, 코피가 많이 나는 사람, 술 중인 여성. 4. 소화 촉진. 브로콜리에 함유된 비타민 B복합체는 효소를 생성한다. 이 효소 중 일부는 펩신으로 음식의 소화를 돕는다. 가스가 차거나 장내 세균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 영양가가 풍부한 채소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먹을 것을 권한다. 브로콜리는 섬유질 함량 덕분에 장운동을 돕고 노폐물 제거를 통해 장내 독소를 제거하며 포만감을 준다. 그러므로 먹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다. 5. 우울증과 불안 안화. 브로콜리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웰빙의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브로콜리가 도파민의 생성을 돕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을 완화하게 된다.
같은 역할을 한다. 수면 주기 조절 및 불면증 예방, 신경 및 근육 이완, 심박수 조절, 전반적인 에너지 상승. 브로콜리를 먹는 것은 활력과 행복을 얻는 것과 같다. 6. 체액 절유 예방. 이것은 브로콜리에 함유된 칼륨 덕분으로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해 몸에서 쌓이는 나트륨의 영향을 막는다. 수족, 고혈압, 비만이라면 평소 식사할 때 브로콜리를 챙겨 먹어보자. 7. 관절통 완화. 브로콜리는 칼륨과 글루타사이온 함량 덕분에 관절이 축적된 혈청을 제거하여 관절염과 관절증이 있는 사람에게 완벽한 식품이다. 8. 외모 개선. 이 배추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은 몸을 해독해 더 아름답고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다. 브로콜리는 간 기능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체질이 된다는 것과 같다. 브로콜리는 탈모를 방지하고 피부 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 여드름, 건조한, 잡티, 주름. 9. 갑상선 조절. 브로콜리가 포함된 배추과 채소들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줄일 수 있어 갑상선 기능 흥진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이 채소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다. 갑상선 수치를 너무 낮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콜리의 좋은 점을 즐기기 위해서는 끓는 물처럼 높은 온도에서는 파괴되는 피토 케미칼과 영양소를 잃지 않도록 3에서 5분간 쫄 수 있다. 이후에는 올리브유와 마늘로 양념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고 건강한 요리 완성이다. 2. 브로콜리의 단점. 1. 과도한 장 자극과 가스 유발.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브로콜리를 다량 복용할 경우 섬유질이 지나치게 체내에 축적되어 창자 등의 장기가 과도하게 자극돼 복통을 유발하거나 가스가 심각하게 많이 방출될 수 있다. 2. 약물치료 방해. 브로콜리는 혈액을 타고 체내에 접근하는 약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호르몬 분비 문제로 찾아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하루에 브로콜리를 160g, 2컵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요리법. 브로콜리는 요리법에 따라 장점이 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지나치게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 항암 효과가 약화되기 쉽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뜻일까? 사실 생 브로콜리는 모든 영양소가 유지되어 있어 좋지만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을 자극하기 쉽다. 이에 전문가들의 조언하는 요리 방식은 가볍게 삶아주는 것이다. 브로콜리를 세로 혹은 잘게 슬라이스 한 뒤 섭씨 100도 이하에서 2에서 3분간 살짝 삶은 뒤 섭취해주면 영양소는 그대로 부작용은 최소화됩니다.